네, 바로 조명이다. 그런데 어떤 조명을 구입하셔야 할지 모르겠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민 조명이었던 고독스 SL60.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구입했던 조명이었거든요. 그때는 해외 직구로 알리에서 제가 구입을 해서 썼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가오포토라는 곳을 알게 되고, 또 가오포토에서 이렇게 제품을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요즘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오포토에서 이번에 SL60의 2 버전이 나와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제품이고요. 정확한 명칭은 SL602라고 되어 있는데, BI라고 해서 색온도가 변하는 조명이 하나가 있고, 그냥 SL60D라고 해서 데이라이트, 그러니까 5600K 정도 되는 조명,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타입으로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SL60W랑 이 지금 새로 나온 602랑 어떤 점이 이제 좀 차이점인지, 그게 가장 먼저 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 SL60W는 예전에 쓰다가 제가 지인분한테 이렇게 보내드려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진 않은데, 가오포토 홈페이지에 보니까 워낙 자세하게 비교를 잘 해놔가지고 오늘은 그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602BI 같은 경우는 2800K부터 6500K까지 컬러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기존의 SL60W 같은 경우 60W의 광량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제품 같은 경우는 각각 70W 그리고 75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조명의 완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광량은 말 그대로 빛의 양이기 때문에 광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넓은 곳을 커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저를 비추고 있는 ML60 이것도 60W짜리인데 요 정도면 좀 작은 방이나 아니면 조금 거실 한켠 요렇게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새로 나온 이602 같은 경우에는 지금 BI 같은 경우 75W까지 되니까 SL60W보다는 조금 넓은 범위를 좀 커버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밝기가 있는데요. 밝게 룩스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기존 SL60W 같은 경우는 4100 룩스 정도 됐었는데요. 요 정도만 돼도 뭐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쓰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SL602 같은 경우에는 19300이라서 1m 기준으로 19300이라 상당히 밝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룩스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룩스라는 거는 이제 빛에 대한 밝기 표현 수치고요. 가로등이 1에서 10룩스 정도 되고, 실내등,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부에 있는 안방이나 거실에 있는 이런 실내등이 100에서 1000룩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흐린 날씨가 100에서 1000룩스, 이제 흐린 게 강도가 다 틀리다 보니까 100에서 1000룩스 정도 되고, 날이 조금 흐린 날은 10000에서 100000룩스, 그리고 완전 쨍하게 햇볕이 뭐 구름 한 점 없는 날은 100000룩스 이상이라고 해요. 지금 이 602BI 같은 경우도 19300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쓰셔도 충분할 것 같고, 저처럼 집에서 쓰기에도 아무런 부족함 없는 그런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FIU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건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요건 일단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CRI라는 건데, 이 CRI도 제가 이제 조금 더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CRI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육안으로 봤을 때 색 재현력이 가장 좋은 거.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양빛이 딱 비쳤을 때 뭐 예를 들면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녹색이 녹색으로 보이고,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가 컬러가 다 잘 보이는 그런 것들이 가장 색 재현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CRI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 CRI 값이 95 이상 정도 되면은 상당히 좋은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93이었는데 지금 2 같은 경우는 96, 그리고 이 TLCI도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이것도 지금 97 정도 돼서 상당히 준수한 그런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제품보다도 사이즈나 무게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상당히 컴팩트해지고 무게가 가볍습니다. 제가 그냥 딱 들어봐도 아 이거 뭐 이 정도면 부담 없는 그런 무게라서 집에서 보관하기도 편할 것 같고 스튜디오에서도 이제 서브 그런 조명으로 쓰시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무게가 한 1.6kg였는데 이거 지금 BI 제품 같은 경우 1.5kg 그 다음에 그냥 60D 같은 경우는 1.43kg니까요. 기존보다 한 100g에서 200g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 제품도 팬이 있어서 좀 소음이 좀 컸는데 이 제품은 저소음 설계로 되어 있어서 소음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조명을 보면서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뒤에 조작부는 뭐 딱 보시면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뭐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도 뭐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은 밝기를 조정하는 예, 딤 조절하는 그럼 볼륨 조절이 있고요. 이렇게 밝기 조절이 단계별로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FX 효과나 아니면은 색온도, 소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거 2800 반대로 최대로 올리면 6500K까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배경이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옆에는 이제 FX 효과. 요거 한번 누르면 이제 효과 1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효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다시 눌러주시면 다시 돌아가고요. 옆에 이제 그룹, 여러 가지 조명 있을 때 그룹 지을 때 쓰는 거고 채널도 마찬가지로 채널을 좀 다르게 해서 여러 조명이 있을 때 혼선이 없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블루투스가 있고요. 블루투스랑 연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 손에도 지금 하나 조명을 들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이런 TL30 조명 이런 조명들을 앱에다가 다 저장을 해놨는데 이렇게 앱에 저장을 해놓으면 여기 앱에서 끄거나 켜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끌 수도 있고요. 블루투스 앱을 지원하는 제품을 쓰시면 다양한 조명들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다 조절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에 고독스에서 새로 나온 SL602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제가 원래 쓰고 있던 ML60입니다. 확실히 얘보다 광량이 좀 센 부분도 있고 조명이 조금 더 커서 확실히 광질이나 이런 게 더 좋게 느껴지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어쨌든 아마 앞으로 이 제품도 제가 뭐 잘 쓰긴 쓰겠지만 조금 더 메인 조명으로 이 고독스 SL602를 지속적으로 아마 좀 사용할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독스 다른 제품들하고 잘 연동해서 계속 잘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차후에 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조명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